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대요. 그걸 찾으셨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서로 애칭으로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애칭이 뭔지 소개할게요. 자기 둘만 부르는 은어를 애칭이라고 합니다. 자기야도... 자기야는 애칭은 아니죠. 그건 남들 다 부르는 거니까. 여보, 자기야, 뭐 누구 엄마, 그리고 그냥 상대방 이름, 누구씨, 이런 건 호칭. 자,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여성분들 중에. 강사님, 저희 남편은 저를 애칭으로 부르네요. 저한테만 부르는. 한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교정시설보다 훨씬 적네요? 저 재소자 모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20%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적으시네요. 네, 일단 뭐 다 한번 알아볼까, 애칭? 그래. 저기 돼지라고 부릅니다. 돼지. 그 돼지를 이렇게 네. 귀엽게 부른 거예요? 네네. 살 빼라고 맨날. 그냥 살 빼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나뽕. 나뽕. 나, 저는 나유진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나뽕, 나뽕. 뻥카 쓴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찡찡이라고. 찡찡이? 네, 맞아요. 그 찡찡이는 그, 누가 봐도 찡찡대는 느낌이 나서 찡찡이. 그게 엄청 심해서. 네. 대부분 보면 되게 공격적인데요, 애칭이.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를 애칭이라고 하는 거죠. 돈벌레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돈벌레. 돈벌레. 근데 중요한 건 그 둘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애칭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60년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누구 아빠라고 한 적이 없어요. 화상, 화상. 화상. 애칭이셨어요? 네, 말종도 많이 쓰셨고요. 말종. 말종 앞에 뭐가 들어가죠? 인간. 인간 말종. 아버지 혼 줄 알았어요. 율곡이, 태계의 이왕, 인간 말종. 자, 그러면 싱글이신 분 손 한 번만 표해 주실래요? 결혼하지 않았고 싱글이다. 어,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다. 지금 그러면 한 40% 정도는 싱글이신 거고 나머지 한 60%는 결혼하신 거죠.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콘서트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재밌다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었으면 좋았겠다인 거예요. 아, 이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해라. 인생 3세판이다. 한두 번에 실망할 때가 아니다. 저 두 번째 했어요. 진짜로? 조심스럽네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발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발레를 시작할 땐 군무를 준다는 거예요. 군무. 다 같이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실력이 좋아진 사람한테는 솔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춤추게. 근데 이 솔리스트 중에서 너무 잘하면 뭐를 줄까요? 돈. 돈이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돈으로 증명해. 방금 눈빛 봤어요? 네. 솔리스트를 정말 잘하면 듀엣 하는 기회를 주신대요. 아, 듀엣이 더 비싸요. 듀엣. 그러니까 듀엣이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홀로 서지도 못했는데 듀엣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서지 못한 사람과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외로우니까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고 뭐 여자 좀 소개 좀 해줘 형 여자 그럴 때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뭐 좀 질서 지켰나 얼굴에? 형 나 이거 무질서한 분 안 돼. 나 이거 질서 지켜야 돼 진짜. 중요해 질서. 이런 거. 여성들은 또 엄마한테 들은 말은
니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 니애비 같은 놈은 안 돼. 엄마처럼 살 거야. 엄마처럼 살 거야.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한 40대 전후 되시는 분은 어렸을 적에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을걸요. 학생이 연애를 하고 새끼 공부를 해야지. 대학 가면 다 해. 그럼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 못 해.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이 저는 좀 많은 세대였거든요. 야 무슨 연애를 해.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거 해야지 벌써 연애질이라. 그래서 연애질이라고 했다. 맞아. 그러니까 또 연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몰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면 누구랑 결혼하면 좋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냐. 이것부터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남자는 어떤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이지혜? 이지혜?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회색옷 입으니. 네, 조용히, 예. 네. 22년 됐습니다. 아, 결혼하신 지 아내분이세요? 약간 저랑 비슷한 얼굴을. 약간 저랑 비슷한 얼굴을. 그렇다, 그렇다. 느낌이. 아. 아, 근데 진짜 오빠 사람 괜찮으신 분이세요. 남자들은 왜 매력적 외모의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남자는 매력적 외모인 여성을 빨리 구분하고 인지합니다. 학자에 의하면 0.2초에 안 돼요. 초능력, 초능력. 그게 그냥 딱 스치는 순간 뭐 질서, 무질서 그냥 안다는 거예요. 뭐 질서 지켰다, 안 지켰다, 뭐 몸매 장난 아니다, 장난꾸러기다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매력적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보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파민이 나오면 의욕이 생깁니다. 네. 막 그 여자를 보면 막.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뭐 자기야 과메기 좋아해? 막 그러면 좋아해요. 과메기. 그럼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포항 갈래? 과메기 먹으러? 무조건 가야지. 포항 갈래? 나 운전 엄청 좋아해. 하루에 700km 하잖아. 막 이러면서. 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 남자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 여성이 뭐 사회적으로 좀 없어. 학교도 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한글 가르쳐주고 싶어. 사랑해, 나비, 경복궁. 같이 문방구 가서 연필도 사주고. 당연하죠. 그 맛이 있어요, 또. 같이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성들은 또 어떤 남자 좋아해요? 결혼 배우자로서? 제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여성분들은 안정감 있는 남성을 많이 선호해요. 아.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아닙니까? 네? 얼굴도 안정적이어야지. 그 얘기를 해줘야지. 왜? 얼굴 안정적인 건 얘기 안 해주고. 아니, 다 안정적인데 얼굴도 안정적이어야지. 남편분은 많이 안정적인가요? 어떤가요? 불안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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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이 많아요. 나 마리아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감싸.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원하는 안정감이 뭐냐. 경제력으로 좀 꾸준하게 벌이가 있고 직장도 좀 너무 들락날락 거리지 않고 내 계획을 할 만한 안정감이 좀 있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 나한테 좀 잘해주고 계속 친절하고 매너 있게. 여성분들 맞아요? 근데 이 요소는 결혼해서 제가 보기엔 꽤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면 말을 좋게 하고 행동을 좋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하고 스케줄도 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흥분이 되진 않아. 와이프가 뭐 이렇게 샤워하고 그러면 옴 옴 평온해진다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속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야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지금은 그렇게 되긴 어려워요. 10년, 15년 돼서 여성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냥 속옷 입고 가면 이렇게 아 좀 집에서는 좀! 아니 다 같이 사는 데서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여성분이 또 말하는 게 좀 말투가 좀 그래. 아, 저 힘드네, 그러면. 자기 만나서 힘든 나는 왜 생각을 안 해? 아, 싫어. 이기주의, 이기주의. 오빠 집안 자체가 이기주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이기주의.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되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성하고 딱 커넥팅하는 순간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 커넥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어쩐지 맞아요. 자꾸 방에 들어가더라. 어쩐지 계속 방에 들어가더라.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가. 차에서 핸드폰을 혼자 해. 한 10분. 안 들어가. 왜? 와이프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분리수거하러 나와. 차문 들어가려고.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내가 느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런 집이 엄청 많아요.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러 나와가지고. 날도 추운데. 반바지에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분리수거 하다가 담배나 핸드폰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되게 결혼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돈 있고 뭐 직장도 좋은데 나한테 말을 좀 너무 안 좋게 하는 거야. 너무 다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인 경우에 이 여성이 예뻐서, 여성은 이 남성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그 그래서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안정적인 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 오고 3년 정도 어떤 작가님 작업실에서 소일거리를 돕는 일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판에다가 망치질을 하고 이제 때로는 오칠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옷이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을 안 끼고 하다가 이게 덥잖아요. 그럼 땀이 막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눈을 이렇게 닦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 막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보통, 아, 나 이건 안 해. 난 옷이 오르는 사람이네. 그럼 난 안 하고 싶어. 안 맞나 봐.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옷이 딱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배웠어요. 아, 이게 사랑의 정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상,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 난 이런 남자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맞아. 오뚝에 오른 것처럼 막 이렇게 됐어. 사랑은 그때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잘 맞고 좋은 날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야.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내가 노래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들이 내 노래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연극 수업하셨던 교수님이 교육연극이라는 것을 배우러 미국에 NYU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100% 다 해야 되는데 뉴욕 집값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아, 엄청나죠. 거기가 또 사립대학이니까 학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 비싸. 집값 비싸, 학비 비싸, 물가 비싸,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지. 돈도 없지. 그래서 아예 접자, 미국 유학.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 강연을 의뢰를 했어요. 강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는 거예요. 돈 없고 영어 못하는 것을 이길 만한 이 유학에 대한 나의 사랑이 모자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말입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인간은 보통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이라면 이래서 그래서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나 감정이 드는 사람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커플들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다. 또 선배님, 대선배님도. 두 분, 자, 두 분인데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어르신분들께 한 번만 주시죠. 사실은 굉장히 늦은 결혼이었어요. 88년도에 셋 다섯에 결혼을. 그 당시는 처혼 그것도. 근데 그때까지 누군가를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기는. 아, 누구 아버님 말고 다른 분이요? 배우자가 될 분을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아버님, 시아버님께서 9남매의 장남이시고 이분은 5남매의 장손이고요. 오. 직장도 사실은 조금 불안정한. 아, 직장도 불안정하셨고. 네, 네. 근데 저도 잘난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를 맡기기에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좀 버거운데도 예. 아버님의 인격이나 네, 네. 그런 것이 딱 어머니 마음에 네, 들었기 때문에 네, 네. 결혼을 결정하신 거네요. 네, 지금까지도 어떤 그 변함없는 그런 인품 성향 그래가지고 그 참 콩짝이 잘 맞아요. 아버님 아빠. 네, 저. 다시 태어나도 아버님과 결혼하시겠네요. 그거는 좀. 아, 그거는 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